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지금 제24회 전국 무용제가 전주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옥마을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요. 뭐 전국에 내로라는 춤꾼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네, 뭐 춤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무용제의 주제가 한국인의 몸짓, 춤으로 전북을 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춤을 통해서 도민이 하나로 화합하자는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 흥겹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뭐 개폐막은 다 어느 도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주는 밤새 무대, 그리고 어린이 특별 공연,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한옥 그 길놀이 퍼레이드로 해서 오전에는 저희가 그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해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이제 그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잠깐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도 저 동작 보세요. 저 우아한 네. 동작. 이 손끝까지 딱 뜻이 뭔가 전해지는 느낌. 네. 실제로 가서 보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작품들은요, 모두 창작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 방금 보셨던 발레를 비롯해서 현대무용, 한국무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춤의 세계에 여러분 푹 빠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한 춤 하는데 가서 좀 같이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일 저녁 7시 이 삼성문화회관에서 두 팀이 경연을 펼치는데요. 최고의 팀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상됩니다. 네, 과연 어떤 팀이 대상을 수상할지 기대가 됩니다. 제24회 전국무용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무료로 펼쳐지니까요. 아름다운 춤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시원한 바다로 먼저 떠나봅니다. 네, 이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랩보츠, 요트 타본 적 있으세요? 요트? 네. 제가 배랑 뭐 유람선 이런 것까지는 타봤는데 요트는 못 타본 것 같은데요? 지용 씨는요? 저는 뭐 바나나 보트 정도. 튜브 타고 놀죠. 네. 네. 아,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이 부안에서 제1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요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안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천혜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부안 격포항 앞바다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 바로 이 요트 때문입니다. 수십 여 척의 요트들이 일렬종대로 모여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엔 묘한 긴장감마저 흐르는데요. 잠시 후 펼쳐질 요트 대회를 위한 최종 점검이 한창입니다. 전북 부안에 요트가 활성화된 지가 벌써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캐리작이 만들면서부터 큰 국제적인 요트 대회를 한번 갖고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중국, 스위스 등 10개국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 요트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국적도 불문이지만 남녀노소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갈 때 바람이 시원해서 좋아요. 다른 선수들하고 경쟁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고 바다에서 또 물놀이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하다 보니까 운동도 하고 싶고 해서 요트라는 걸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다양한 참가 계층만큼 요트의 생김새도 천차만별인데요. 요트라는 게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마는 입에는 이제 엔진도 있고 선실도 있고 해서 그 크루저라고 그러죠. 대항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바다에서 움직이는 집이라 할 만큼 요트 안에는 항해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런 요트라면 세계 일주도 문제 없겠죠. 여기 요트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김승진 선장, 그의 바다 사랑은 유별난데요. 새만금 대회가 첫 회이기도 하고요. 이 대회 오면서 일반인 참여자들을 좀 이렇게 유도시키고 싶어서요. 저는 요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오면서 태우는 승선 체험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대회에 오게 됐습니다. 대회 나흘째, 격포항과 위도 주변을 도는 연안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선수들 막바지 출항 준비에 여념이 없네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일탈해서
온전한 자유에 가까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요팅이나 보팅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요트가 출발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 또 다른 항해가 시작됩니다. 누가 알아줘야 하는 것도 꼭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의 항해를 위해 나아갈 뿐이죠. 경쟁은 하지만 네, 여유로울 수 있죠. 그 요트 대회는 물론 그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빠른 배가 있고 느린 배가 있잖아요. 그것을 비율을 적용을 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왔다고 꼭 1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3, 2, 1 됐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수면 위 삼각도층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푸른 물살을 가르며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트 위에 로빈슨 크루소, 김승진 선장의 항해도 시작됐는데요.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원들 사이 이분들은 뭘 하는 걸까요? 무게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 위해. 푸른 바다를 가르는 짜릿한 쾌감도 요트가 주는 거지만 때론 요트 위에서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들도 감수해야 합니다. 간혹요 이렇게 다른 배하고 교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터닝 포인트 돌 때, 그 이제 V 돌아올 때, 그럴 때는 서로 가까이 돌으려고 그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트는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네 삶이 안전한 길을 골라서 갈 수 없듯이 바다도 그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트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파도와 바람이 필요합니다. 요트를 타는 이제 묘미 중에 제일 먼저가 이제 그 태고의 그 고요함, 그 정적 속에서 그 바다의 파도를 가르면서 가는 소리가 참 좋아요. 샥샥샥샥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갈 때 상당히 그 안정된 가운데서 굉장한 그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라고요. 어디 이렇게 좀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의 기쁨에 더해 이번엔 배가 기쁠 차례입니다. 1, 2차 경기는 선상에서 이뤄지기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에는 영양 보충이 필수입니다. 이 시합하고 시합 사이에 휴식 시간이 짧아요. 바다에서 떠 있는 채로 끼니 때우고 그리고 오후 시합 들어갑니다. 먼 항해할 때는 이렇게 빵이나 김밥을 안 때우고요. 직접 그 가정하고 똑같이 식사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그럴 때도 있고요. 물고기 잡아 먹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트를 사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요트를 알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기에 그는 오늘도 초보 크루들에게 요트를 알립니다. 희망을 주는 항해, 꿈을 주는 항해. 그가 요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겠죠. 연한 경기를 마치고 닻을 내리며 오늘의 항해를 마무리합니다. 재밌었잖아요. 이렇게 초보 크루들도 많이 있었고 이 초보 크루들이 아마 그 요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즐겼던 요트 대회. 참가한 선수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It's pretty good. Today was good. There was a bit more wind. Yesterday there wasn't too much wind. It was pretty light. And there's a fair bit of current runs down the coast. We cannot finish. That's why both race not come out good. 그 넓은 바다에서 펼쳐진 국제 요트 대회. 푸른 바다를 가르는 박진감과 상쾌함을 만끽하게 해줬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레포츠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아, 왜 요트라고 하면 네.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지중해 멋진 남자가 이렇게 타는 네.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좀 진입장벽이 높은 레포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요. 저도 약간 영화에서만 봐서 그런지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멀게 생각을 느껴졌는데 뭐 이렇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저도 한번 도전을 해서 뭐 이 물살을 가르고 바람을 가르는 그 샤샤샤 이 소리.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트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레포츠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분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쉴 새 없이 파이팅을 외치고 승리의 기쁨을 온 몸과 목소리로 표현한 바로 이분, 이정표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예, 스포츠 그분 중에서도 축구 분야, 예, 1인자 이정표입니다. 예, 1인자. 예. 그렇죠. 아, 막 예. 오시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확 막 업되는 느낌이 예, 나네요. 예, 예. 아, 오늘 뭐 스포츠 일단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이 K리그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K리그의 모든 경기 중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경기고요. 자, 그리고 언제나 이 경기를 하게 되면 평균 관중이 2만 명은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아, 네. 아, 바로 전북연대대 FC서울의 경기였는데요. 네. 자, 이날 경기에는 2만 6천 명이 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재성 선수가 이동국 선수에게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자, 다리 사이로 가볍게 넣으면서 올 시즌 10번째 골을 이동국 선수가 성공을 하고요. 네. 자, 슈퍼맨의 모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네, 네. 멋진 세레모니를 예, 선물해 줬습니다. 뭐 이재성 선수의 발재간은요. 전북에 와서도 역시 대단했고 두 번째 네. 골인데 루이소 선수가 올려주고 한교훈 선수가 뺍니다. 이 사이에 이재성 선수가 네. 왼발로 감아찼는데요. 네. 예, 바로 뭐 이재성 선수가 한 골에 그리고 어시스트 하나까지 최고의 아, 활약을 네. 보여주게 됩니다. 네. 자, 정말 칭찬하지 않습니까? 네. 집에 돌아와서도 맞습니다. 쉬지 않네요. 자, 그리고 최철순 선수는 수비수인데요. 이날 멋진 슈팅을 때리면서 아, 정말 최철순은 레전드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요. 네. 자, 지금 세 번째 골이 나오는데요. 네. 자, 레오나르도가 바로 중거리 슛으로 마지막 세 번째 예, 아주 승리의 쐐기를 박는 멋진 골을 성공해서 레오나르도 선수도 이날 K리그 통산 10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예. 오, 정말 시원하게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비가 네. 오는 날의 경기였는데 그게 네네. 또 도움이 또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사실 그 비가 오게 되면은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 평소 체력보다도 한 150% 예, 더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자, 이날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북 현대 선수들이 집중을 좀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울산 원정에서 아쉽게 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번 경기를 꼭 이기고 그리고 다음 있는 간바 오사카 네. 일본의 경기에서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그렇죠. 가자. 아, 좀 이런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경기를 3-0으로 깔끔하게 이겨줬기 때문에 이 경기장을 찾은 아주 많은 전주 시민분들 그리고 도민분들에게 뭐 즐거움을 선사했을 것 같은데요. 아까 2만 6천여 명 찾아주셨다고 네. 했죠. 이날은 뭐 전주시의 날이라는 이벤트 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주시의 날로 지정을 해서요. 전주시에서는 티켓 5천 장을 예, 구매를 해서 네. 이 전주시 관계자분들 예,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주하면 또 전통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한복을 입고 함께 입장을 하고 노란색 퍼포먼스 예, 바로 풍선을 날리고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님 예, 이렇게 또 시축을 하면서 네. 2017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아주 이벤트 를 마련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경기 결과도 또 3-0으로 이기면서 이날 찾았던 전주 시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이 뭐 아주 시원한 승리에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뭐 3-0 경기 결과도 좋다 보니까 끝나고 라커룸 분위기도 뭐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라커룸 분위기는요. 사실 제가 경기를 비기거나 네. 지는 날은 조용히 차를 끌고 집으로 가는데요. 네, 이기는 날은 제가 꼭 우리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그렇죠. 좀 파이팅을 넣어주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날 뭐 이동국 선수가 오랜만에 또 필드골을 제대로 넣어서
이동 선수가 얼굴이 아주 좋았고요. 네. 뭐 권순태 선수도 그날 선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권순태 선수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최강희 감독님께서 평소에 원래 농담을 잘 안 하시는데 예,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보고 농담도 많이 하시면서 예, 그날 선수들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을 때 가서 얼굴 도장을 딱 확실하게 찍어놔야 되거든요. 예. 네. 아까 또 U20. 네. 20세 이하 월드컵 이야기도 했는데 실사단이 와서 평가를 하고 갔죠. 반응이 네. 좀 어땠나요? 우선은 우리 전주시의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네. 전라북도 축구협회 우리 김대윤 회장님께서 2017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에서 유치가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6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전주가 출사표를 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대한축구협회가 1차로 왔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파 실사단이 왔습니다. 네. 네. 자 중요한 거는 이 가장 첫 번째로 여기는 게 바로 관중 동원인데요. 네. 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현재 평균 관중 1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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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문제 없겠는데요? 네. 우선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파에서도 그러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러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숙소 부분 이런 부분만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한다면 분명히 또 전주에서 우리가 바로 피파에서 주관하는 두 번째로 가장 큰 대회 20세 이하 월드컵을 전주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해서 네, 부분을 네. 준비를 잘해서 꼭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어요. 레바논전.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정표 씨가 그 레바논에 지금 쓰레기를 안 치워서 문제다. 네. 걱정을 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지금까지 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은 승리를 하고 네.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2년 만에 정말 피파 랭킹 133위밖에 안 되는 레바논. 그 홈에서 22년 만에 이겼습니다. 네. 정말 태극전사들이 잘해줬고요.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골인데요. 예, 이거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순간 움찔했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고요. 네. 슈틀리케 감독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생겼고, 이 첫 번째 골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침착하게 잘 넣었다. 그렇게 보고, 이게 두 번째 골이 중요한데요. 네. 바로 레바논의 자책골입니다. 그렇죠. 예, 구자철 선수가 몰고 가는 거, 수비수가 도와줬어요. 걷어낸다는 게 네. 예, 자책골이 됐고요. 이게 이제 최고의 골이죠. 네. 자, 보세요. 그대로. 야, 멋집니다. 이거는 정말 줄거리 슛인데요. 네. 자, 이게 바로 수원의 권창훈 선수입니다. 바로 네. 이재성 선수와 함께 요즘 가장 K리그에서 사랑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날 중거리 슛을 통해서 정말 멋진 골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3대 0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네. 뭐. 진짜 우리 선수들이 이날은 또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예, 아니 정말... 이제 더운 것도 있었지만 비가 왔습니다, 사실. 그랬군요. 그날 경기 비도 왔지만 이 비 그리고 더위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레바논 팬들이요. 레이저로 예, 계속해서 이 눈을 계속 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방해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래요. 예. 그 쓰레기 때문은 아니죠 혹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레바논 예, 좀 치워주십시오. 예, 쓰레기. 뭐 앞으로도 이렇게 승승장구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경기가 있죠. 예, 벌써 그 이야기만 해도 떨립니다. 정확히 이제 24시간 하고도 약 20분 뒤. 네. 예, 일본의 간바 오사카. 와 8강 AFC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네. 자, 오늘 조금 전입니다. 약 1시간 전에 양팀 감독의 출사표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이때 최강희 감독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4강에 진출해서 중국의 광저우 황다를 만나고 싶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의 하세가와 감독은 우리는 전북이란 팀을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선전에서 성남 그리고 16강에서 FC서울을 만났는데 그 팀과는 차원이 틀리다. 전북현대는 정말 한 레벨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말 홈에서 전북을 잡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이런 출사표를 예,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내일 저녁 우리 그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TV 앞에서 우리 전북현대를 또 응원해 주시면 4강 그리고 이곳 전주에서 결승전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세 싸움에서는 이미 이긴 것 같네요. 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 씨, 오늘도 생생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승리의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요. 네. 뭐 그곳의 관광지나 문화유산들만 찾아다니면 약간은 뭐 중수나 하수 정도. 예. 고수는 또 다른가요? 고수는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에도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이런 전통 음식이 있는 것처럼 외국에도 그 나라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품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서도 우리 주변에서 이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특별한 세계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구촌 시대, 이제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각국을 대표하는 전통 요리 열전, 그 맛있는 세계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맛있는 세계 여행, 첫 여행지는 청춘의 거리,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이곳은요,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이색적인 느낌이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몽골 전통 음식 전문이에요. 이분이 바로 오리지널 몽골의 맛을 보여줄 주인장입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에 몽골 출신 주인장 박소영 씨. 어린 시절 몽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먹던 생활 레시피를 그대로 살리고 있답니다. 몽골 음식이란 게 사실 저한테는 생소해요. 몽골 가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이 몽골 음식의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양고기와 소고기, 밀가루, 야채가 돌아가지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요. 향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자연이 야채하고 고기만 들어가니까. 유목민족인 몽골, 가축으로 말이나 양을 많이 키우는데요. 그래서 양고기 음식이 발달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생소한데 이렇게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네.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느낌으로는 양고기 하니까 우리가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라 조금 어떨까 했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고 그리고 또 질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질기지도 않고. 몽골에서 왔는데 이게 남이 나라에서 몽골 집에서 몽골 음식도 먹고 기본이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고향 생각나시겠어요? 네, 언짢네요. 한번 맛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진다는 몽골 음식, 대체 어떤 맛일까요? 이렇게 푸짐한 음식을 만들어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나저나 제가 몽골 음식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음식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허석이에요. 여긴 완도, 찐만도, 고수. 음식 좀 먹을 줄 아는 현영 씨. 어우, 오늘 먹방 한번 제대로 찍는군요. 아니, 맛이 어떠냐고요? 예? 와, 정말 이 양고기라고 하셔서 저는 향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향은 전혀 없고요. 이 잡내도 없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 때문에 계속해서 손이 가요. 그리고 이 초원의 그 몽골에서 야, 양고기를 뜯는 그 유목민의 마음을 알 것 같다니까요. 몽골 전통집 게르까지 그대로 재현한 이곳, 한국 속 작은 몽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맛있는 여행지, 청주 성안길의 작은 식당인데요. 아름아름 맛집으로 소문나 테이블은 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제가 이곳을 딱 들어섰을 땐 네. 음식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집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독일 가정식 함박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독일, 어디까지 먹어봤니? 주인장 김두학 씨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서 시작된 함박스테이크. 햄버거도 바로 이 함박스테이크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부드러운 식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인공적인 맛이 안 나고 수제라서 씹을 때 육즙도 잘 나오고 되게 소스랑 같이 잘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어요. 부드러운 식감가요. 너무 맛있어서 자주 오고 싶어요. 진짜 맛있어요. 대박! 그런데 평소 우리가 접했던 함박스테이크는 일본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원조 독일식 함박스테이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듣기만 해도 네. 가슴 설레는 이 음식 바로 함박스테이크인데요. 바로 독일 함박스테이크를 운영하시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독일식 함박스테이크는 이제 허브 같은 걸 넣고 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소스도 이제 다른 데 소스랑 좀 틀리게 데미글라스 소스나 이제 버섯하고 양파 같은 걸 넣고 네, 그렇게 만든 소스입니다.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곳. 쫄깃한 육질이 소스와 어우러져 더욱 촉촉해진 함박스테이크. 현영 씨, 맛이 어때요? 야, 이 고기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그리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 목넘김에 야, 이 식감 때문에 한번 놀라고요. 이 고기와 그리고 환상적으로 조합을 이루는 이 소스.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함박스테이크가 독일의 함부르크 스테이크에서 어원이 따온 만큼 그 유래와 정통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그 유래를 계승하고 맛을 지키고 있으니 맛보러 오세요. 마지막으로 세계 미각 여행의 종착지, 식사의 달콤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도착한 곳, 청주 사천동의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몽골, 독일 이렇게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채우니까요. 이제 좀 디저트 배가 좀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네요. 트윌, 브루톤, 사블레, 디아망 어떤 나라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는 전통적으로 디저트가 유명한 프랑스 양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달콤함을 전한다. 주인장 박서현 씨입니다. 프랑스 양과자는 옛날 궁에서 왕족들이 티타임에 즐기던 고급 디저트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그 옛날 프랑스의 정통 양과자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모두 커피 한 잔에 양과자를 곁들이고 있는데요. 과자라고는 하지만 마치 빵처럼 부드러운 식감. 입안에 녹아든 달콤함이 이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듯합니다. 너무 맛있게 드셔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 커피 마시면서 이 디저트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네, 이제 커피만 먹으면 좀 밋밋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과자가 들어가니까 달달하면서 맛있으니까 같이 먹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이곳은 특히 이 프랑스 양과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른 집이랑 다른 점이라고 느껴지시거나 그런 건 있나요? 되게 손으로 만드셔서 그런지 맛이 깊고 부드럽고 진한 편이에요. 원래는 프랑스 과자는 그런 좋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담백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와, 한번 맛봐도 될까요? 갓 구운 마들렌, 얼른 한 입 맛을 보는데요. 와,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이게 빵이야? 아니면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어머, 이렇게 녹을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집에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부터 들어오는 좋은 재료와 또 프랑스 전통 레시피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맛이 괜찮으실 거예요. 프랑스 고유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양과자. 마치 커피와 한 상처럼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과 양과자를 함께 하니까요. 이 옛날 전통 프랑스 왕실 공주가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 봉주루, 마드모아제. 여러분들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 한 잔 즐겨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음식으로 떠난 세계여행, 여러분 어떠셨나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한 날, 세계 맛집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에 좀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공 조미료를 많이 먹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공 조미료가 뭐 물론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긴 하지만 그렇게 건강한 양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 남원에서는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런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섯 명의 어머니들이 운영하는 천연 조미료 협동조합인데요. 오늘 이 조합 대표 최영수 대표님 그리고 박양님 이사님 모시고 특별한 조미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미료 딱 보자마자 아, 요거다. 추석 선물 요걸로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지금도 추석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빠가지고 오늘도 네. 계속 멸치 손질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남원에 사는 다섯 어머니들이 작년부터 이 천연조미료 협동조합을 운영해 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미료를 만들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리 박양림 이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게 다시마, 새우, 그다음에 유기인 인증 허가받은 표고, 네. 멸치 이렇게 한 가지 재료로 만든 천연 조미료도 있고요. 네. 여기 있는 엄선자는 청어새끼, 솔치, 그다음에 새우, 표고 이렇게 다 넣어서 혼합해서 만든 천연 조미료예요. 네. 저희 조미료는 어떤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국물 요리뿐만 아니라 조림이나 볶음에도 넣어주면 감칠맛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요. 뭐 모양도 참 예쁘고요. 종류도 네.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뭐 다섯 어머님들이 뭐 심혈을 기울여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한다고 들었어요. 최용수 대표님이 만드는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논산지에 가서 직접 재료를 보고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임실, 그리고 새우나 다시마는 완도, 멸치는 통영에서 구해오는데 이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과 바다와 산을 오가면서 그리고 자연에서 나는 재료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아이들만의 최고의 자연 체험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해온 재료들은 저희가 일일이 직접 손질을 하고 있는데요. 네. 멸치나 솔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료 손질은 절대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가마솥에 덮는 작업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덮는다고요? 예, 예. 왜 재료를 가마솥에 이렇게 덮는 건가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마솥은 재료의 비린 맛을 없애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재료들이 살균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재료를 분쇄할 때에는 네. 저희가 대용량 가정용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분쇄기를 사용하면 조금은 수고스러울 수도 있지만 물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저희가 조미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위생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저희가 항상 고집하고 있고 항상 깨끗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대표님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사진을 봤잖아요. 네네. 뭐 재료를 구하는 일부터 마지막 작업까지 모두 다 일일이 이 손으로 어머님들의 손을 거쳐서 만드니까 야,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제 앞에도 지금 조미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먹는 거니까 먹어보고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맛을 한번 그렇겠죠?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 아까 이름이 엄선자라고 마지막에 네, 소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이게 엄선자가 왜 엄선자죠? 엄마가 선택한 자연에서라는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 이름 정말 멋있죠? 네. 아, 이름 멋지네요. 네. 엄마가 선택한 자연에서 엄선자 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미료 제가 직접 맛볼게요. 조미료를 이렇게 맛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맛있는 한상도 했었고 뭐 다양한 음식을 먹었지만 어떤가요 맛이? 아니 사실 제가 조미료인데 이게 음식인 줄 알고 좀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조미료 너무 자극적이게 짭짤하고 먹고 나면 막 텁텁하고 그렇죠, 그렇죠. 끝맛이 좀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자극적이지 않은데 이 감칠맛 나는 네,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한 움큼 이렇게 먹고 네. 싶은데 요거를 네. 그냥 밥에다 뿌려 먹어서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은 네, 밥에 비벼서도 먹습니다. 예, 뭐 고소한 맛도 나고 짭짤한 맛도 네. 나고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는데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좀 특별한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우리 박양희 이사님이 살짝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네. 저희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깨끗하고 그리고 네. 신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마 저희들의 엄마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명언입니다, 명언. 네. 네. 엄마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그 표고버섯 같은 거를 좀 안 먹고 편식하는 네,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미료에 넣어서 음식을 요리를 하면 또 모르고 그냥 막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 다섯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천연 조미료를 만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수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 조합원 다섯 엄마들이 모두 남원에 사는 엄마들은 아니에요. 근데 모두 다 남원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알게 된 엄마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몰랐는데 저희가 미술치료를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친해진 엄마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비슷한 또래여서 네.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공동 육아를 시작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동 육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근 10년 동안 13명의 아이들을 공동 육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0년 동안. 공동육아를 하셨다고요?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공동육아는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네. 모였는데 네.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공동육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야, 10년 예. 동안이나.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뭐 자연스럽게 아이를 같이 키우고 이렇게 같이 지내오셨는데 그렇다면 이사님께 좀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아니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키우려면 뭐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짜는 건가요? 다 같이 모이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뭐 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방학이 되면 저희 사무실 근처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로 매일 가서 물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 앞에 텃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 종일 흙을 가지고 놀도록 마음껏 놀도록 내버려 두고요. 네. 사무실 안에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곳에서 책도 보고 음식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조합원 아빠 중에 목공예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들하고 이렇게 뚝딱뚝딱 목공 체험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친형제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저희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는 뭐 제 친구들 중에도 외동도 많고 이 형제 간의 어떤 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13명 아이들이 친형제처럼 지내면은 또 그것도 아이들한테도 또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어머니들이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최영수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우리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의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것도 저희 협동조합이 바람이 되는 후원, 그러니까 저희 바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아직은 조금 힘들지만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각자의 아파트가 아닌 저희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너른 마당을 공유하고 또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 저희의 마음을 이어나가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저희의 바람을 전해주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네. 네. 뭐 요즘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다섯 어머니들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 또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직한 조미료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하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네. 뭐 겨울, 봄, 이제 여름을 지나서 이 작물들이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마도 탱글탱글 잘 익은 포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북 영천에 가면요. 따고 으깨고 마시고 이 오감 만족 와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향기로운 와인 투어 함께 가시죠. 싱그러운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계절, 새콤달콤 포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 포도에 포도에 의한, 포도를 위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시작된다. 이 포도 맛있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애들이랑 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한 보랏빛 하루. 솔솔 불어오는 포도 향기 속에 수확의 기쁨보다 더 짜릿한 맛이 기다리고 있으니 자, 지금부터 그 즐거운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볼까? 수확소프로 출발! 포도와 와인으로 유명한 영천시.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포도 따러 왔어요. 와인 만들러 왔죠. 오라, 바로 영천의 특산물 포도와 와인을 체험하기 위해 직접 참가 신청을 한 것. 오늘 행사에는 약 30여 명이 함께했다. 여기서 설명이 끝나고 나면요, 버스를 타시고 농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포도 2kg 따시고요, 그리고 와인 만들기 시험까지 다 한 곳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와인을 알려면 와인부터 봐야 한다. 영천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다른 나라의 각종 와인들이 전시된 와인 터널. 건물 지하에 터널처럼 만들어 놓은 이곳은 와인 저장고이자 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요거를 뭐 레드 와인은 이렇게 잡는다, 뭐 화이트 와인은 이렇게 잡는다는데 공통적으로는 여기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레드 와인이 너무 차갑다 싶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셔야 맛있는 온도로 드실 수가 있어요. 구석구석 전시된 소품은 포토존으로 꾸며져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와인 종류가 많아서 좋았고요. 와인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재밌는데 이제는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온 이곳. 영천의 포도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포도 농장. 가을 빛으로 물든 포도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오, 세상에 빛깔 한번 곱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를 따는 시간. 어디 실력 한번 제대로 발휘하기 전에 포도 따는 방법부터 전수를 받아볼까? 딱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새카맣고 분이 올라온 거 있죠? 이런 거나 조금 큰 것도 괜찮고요. 직접 포도 송이를 이렇게 잡고 위에를 꼭지를 따는 거예요. 한번 따볼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열심히 포도를 따는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찰나.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를 자극하는 소리. 아니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 아무리 먹는 게 남는 거라지만 수확하러 와서 이게 뭐예요. 어? 참 여긴 아예 자리들을 잡으셨네. 어? 몇 송이 났어요? 한 송이, 두 송이. 한 송이 먹고. 저 포도 너무 좋아해요. 다 먹고 배 좀 채우고 나서. 요거 먹고 이제 두 송이만 더 따면 돼요. 한 개 먹고. 농장 체험에 나선 아이들. 평소 포도를 먹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따먹이는 처음이라는데 이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에 집중하던 바로 그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리래. 아, 이분들 오늘 참가자로 함께한 하모니카 연주단. 포도밭에서 펼쳐지는 즉석 연주. 청량한 하모니카 소리에 포도와 사람 모두가 힐링이 된다. 이런 체험 어디 가서 못하니까 이런 가서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느끼고 도시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이 좋아하니까 일단 저도 좋고요. 집에서는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체험해서 먹으면 더 많이 먹고. 좋아하는 거 딸 수 있으니까 좋고 따고 한두 개씩 먹고 가니까 좋아요. 자, 열심히 포도를 땄으니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인을 만들어 볼 시간. 이곳에선 자기가 수확한 포도로 직접 와인을 담글 수 있다. 밑에까지 이래 뒤져. 다리가 꾹꾹 많이 좀 올라, 많이. 그렇지, 그렇지. 포도를 하나씩 따서 통에 넣고 손으로 꾹꾹 눌러준 다음 효소를 넣으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땀을 얼마나 흘리는 포도인데 버리면 안 돼. 열어, 왜 있는 게 이게? 아니, 괜찮아요. 먹어도 예?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이거 넣어주는 게 제가 먹어도 돼요. 이거 주스 먹을게요.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어, 그래도 그렇지. 뭐. 자, 넣어주는 거 같아. 포도 하나에 손 열 분도 들어갔고 밭에 제초지 한번 했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약에 넣는 거 하면 땅에 거 괜찮아, 더 좋아요. 괜찮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와인 만들기.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쌓이고 어른들에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포도 맛있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체험은 처음이거든요. 되게 새롭고 좋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담는 건 그냥 막 쭉 따담아가지고 그냥 설탕 넣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액기스만 봤는데 이렇게 이제 와인을 담는다 하는 게 좀 신기하네 진짜로. 맛이 어떨지 기대가 큽니다. 뭐 이렇게 만들기 체험으로만 끝내신 겁지. 와인을 만들어봤으면 와인 시음 정도는 해줘야 진짜 와인 체험. 그래서 찾아온 시음 시간. 새콤달콤하면서도 뒷맛이 시원한 깨끗한 맛이 있고 좀 또 믿을 수 있고 이런 데서 좋네. 좋아. 맨날 집에서 맨날 포도만 사 먹다가 와서 이제 다 보고 진짜 와인도 담아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포도 체험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애들이랑 이런 자리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상큼한 포도로 나만의 와인을 만들어주세요. 포도의 계절, 풍성한 가을에 만나는 색다른 체험. 영천 와이너리와 함께한 특별한 하루. 그 새콤달콤한 추억이 포도송이처럼 아라리 연결어간다. 화려하고 완벽한 것보다 때로는 어쩐지 조금은 어눌하고 어쩐지 조금은 제멋대로인 것들, 그런 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의 낙서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뭐 보기에는 좀 이렇게 삐뚤빼뚤 뭐 제멋대로 그린 낙서지만 아이들 본인한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작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이 담겨있는 낙서 그림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할까요? 아이들은 크레파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 풍경을 그려냅니다. 흰 도화지 가득, 구불구불 어지러운 낙서 속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고양이 그림이랑 갱을 그렸어요. 이빨이 엄청 많이 달리고 그리고 눈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고사리 같은 손을 통해 표현됩니다. 삐뚤빼뚤 낙서가 들려주는 아이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지난 주말 대전에 손재주 있는 분들은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거리 위에 펼쳐진 프리마켓 좌판마다 정성으로 만들어낸 수공예품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물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 정체를 알 수 없는 독특한 그림입니다. 네,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그림의 느낌이 있으셨잖아요. 이거는 아이들의 평소에 그린 그림을 갖고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액자에 껴서 가져나온 작품들이에요. 묘한 매력 풍기는 그림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들의 낙서 그림입니다. 집안의 벽지와 가구를 뒤덮어 엄마들의 애물단지였던 낙서. 예쁜 액자와 만나니 그럴싸한 작품이 됐습니다. 애들이 그린 그림이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발랄하고 색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특히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낙서의 재발견, 정말 놀랍죠? 간단하게 그린 그림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리마켓에 나와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그림 전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낙서 그림으로 가득한 전시회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궁금한 마음에 낙서 그림 전시가 열리고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눈길을 사로잡는 다채롭고 자유분방한 그림들. 무려 100여 점의 작품이 모여 동화 속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은 네. 딱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들의 그림을 이렇게 또 모으셨네요. 네, 이거를 제가 아이들을 전시를 위한 그림을 그리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렸던 그림들을 바라보다가 우리 아이들이 매주 다르게 했던 주제를 크게 분류를 해서 그거를 한번 재밌게 일반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아이들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돼서 네,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고양이, 로봇, 괴물.
단순한 주제에도 작은 예술가들의 상상 공작소에선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지는데요. 팔다리가 4개씩 달린 사람, 온몸이 물고기로 변해버린 로봇, 아이들의 상상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색채의 마술사 앙리 마티스의 유명한 초상화를 따라한 것인데요. 하나의 그림을 보고도 제각각 다른 개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주제는 커다랗게는 지금 카페 곳곳에 고양이들이 많이 숨어 있고요. 또 여기는 아이들이 한 작품을 보고 각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마티스의 루마니아식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쪽 벽을 아이들이 그림이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든 마티스의 작품이든 정말 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아이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시선을 갖고서 그려내는 그림이라 네, 와서 자기들 아이들이 이제 자기 그림을 찾는 재미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다양한 그림을 체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의 자격으로 카페를 찾은 아이들에게 전시회는 즐거운 놀이터가 돼주기도 합니다. 창틀, 테이블, 정원 곳곳에 고양이 그림들이 숨어 있는데요. 내가 그린 고양이를 찾고 싶은 아이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카페 구석구석을 탐험합니다. 오, 되게 잘 그렸다. 아니, 고양이의 눈이 녹색 눈이야. 어디서 이런 녹색 눈 봤어요? 멋진데? 고양이 그림이랑 갱을 그렸어요. 무지개 고양이인데 전기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괴물은 이빨이 엄청 많이 달리고 그리고 눈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결과만 중요시하는 미술을 가르치는 곳이 많은데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이 보는 시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가르쳐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끼적이는 엉뚱한 그림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서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어느새 아이들의 세상에 한 발 더 다가선 아이들 기분입니다. 아이들 그림을 보니까 그 아이의 생각, 머릿속이 궁금해지네요. 네, 정말 그래요. 네. 아이들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그린 드로잉이라든가 이런 자유로운 그림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상상에 더 큰 날개를 달아볼까요? 김지민 선생의 작업실에선 스케치북 속 낙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인형, 낙서 인형의 탄생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또 무언가를 만드네요. 네. 자유롭게 그리는 드로잉이나 뭐 일종의 낙서 같은 그림들은 쉽게 버려지거나 보관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거를 인테리어 효과도 누리면서 엄마들도 기쁘게 매일 바라보고 싶은 소재가 뭐였을까를 생각했을 때 아, 인형이라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 줄 수 있고 어머니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수업에 또 응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 위에 천을 덧대고 알록달록 예쁜 세계실로 입체감을 살린 낙서 인형. 아이들의 머릿속에만 있던 상상들이 생활 속에 마주할 수 있는 인형으로 태어납니다. 오, 확실히 여기서 맏언니라 그런가 이게 무슨 가방이죠? 그렸을 때도 예쁘고 만들 때도 예쁘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좀 뿌듯하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만든 거예요? 야구공기. 응? 야구공기물이요. 그냥 단순한 그림인데 단순한 그림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신기해요. 낙서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대신 자유로운 표현과 생각의 확장을 경험한 아이들. 헝겊 인형으로 변신한 상상 속 친구는 아이들의 추억까지 안아줄 겁니다. 짠! 뭘까요? 피디 감독님! 정답입니다! 닮았지 닮았지 가면을 써서 그지? 인형으로 보면은 입체로 되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그린 고양이에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든 여기서 흩뜨긴 앉은 인형이든 아이들 각자가 아 나도 이렇게 이런 작품이 가능하구나 내 그림도 저기 가서 저렇게 공간을 빛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떠한 자신감과 또 얼마든지 나 스스로의 색깔을 분명히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으로 참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낙서 속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녹아있습니다. 삐뚤빼뚤 어설픈 선을 따라 풍부한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우리 아이가 만들어낸 소중한 추억, 특별하게 간직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전북 맹아학교 미술작품 전시회에 도마뱀이 된 코끼리가 한옥마을에 있는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에서 열립니다. 맹아학교 학생들이 마음의 눈으로 그린 이번 작품 전시회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20일까지입니다. 6.25 전쟁 65주년을 맞이해서 호국영령 합동추모제 및 6.25 사진 전시회가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다가동 다가공원 정상 호국영렬탑에서 열립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조통달 명창의 로맨스 판소리 공연이 19일 오후 1시부터 익산에 있는 우방 조통달 판소리 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조통달 명창과 그의 제자들이 펼치는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 소리와 악기 배우기 외에도 다도 체험, 소나무 숲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근대 소설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감상한다면 어떨까요? 전주 서학동 사진관에서 열리는 윤정미 개인전에 가시면 그 감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열리는 윤정미 개인전은 메밀꽃 필 무렵, 화수분 등 근대 소설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연출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강술래 있잖아요. 네. 우리 전통 놀이 중에서. 이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에 부녀자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돌면서 노는 놀이죠. 그렇죠. 이 보름달 아래에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노는 것은 뭐 아주 오래된 풍습이라고 들었는데 올 추석에는 이 강강술래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들이 강강술래 축제를 여는데요. 뭐 전화나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축제에는 한복을 입고 참가를 하셔야 합니다. 하고요. 또 한옥마을 곳곳에 달 조형물도 장식이 된다고 합니다. 네, 풍요를 상징하는 환한 보름달 아래서 손을 잡고 강강술래한다면 잊지 못할 추석이 되겠네요. 생방송 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